글쎄요. 그 제가 보기엔 어쨌든 음악을 즐긴다 그러면 락악이 더 맞아요. 예, 근데 도각을 즐기려면 한 음악을 즐기고 그럼 뒤가 문제가 된단 말이죠. 인악 낙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 뭐 옆에 그 주해를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은 네. 그렇게 본것 같더라고. 옆에 그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언해본. 저는 언해본을, 아, 언해본요? 이 언해본에, 이게 율곡 언해인가? 예. 그래서 이게 관토하고 그걸 잘못 그래서 저도 보고 사실 배울 때는 그저 맹자를 가르치면은 악두대고 다 된다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락악 그래야 이게 악을 즐기다 이렇게 뜻이 더 돼가지고 저는 그렇게 쓰는데 옛날 분들은 그냥 악락의 의미를 별로 그렇게 안 따지신 건지 뭐 옛날 분들이 이거 달면서 틀리게 달진 않았을 텐데 근데 하긴 뭐 지금도 잘 알아도 또 틀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낙악으로 하는 게 맞다고 예, 보여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이제, 언해에는 뭐, 동락을 뭐, 악을 낙하다 보니까, 실록에도 보면은 글자가 뒤집힌 것도 나오고 그 간지가 틀리는 경우도 나와요. 얼마나 신경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은 그 대가들도 보면은 가끔 이제 틀리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 객관적으로 볼때 낙악으로 하는 게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넘어갈까요? 네, 금왕이 고하고 차오시든 백성이 문왕의 종고지성과 관악지음하고 거질수추가리 상고할 오왕지호 고하기여 부하사로 지어 차극야오 하야 부자 불상견하며 형제처자 이산하며 금왕이 전려보 차으시오든 백성이 문왕의 거마지음하며 견우모지미 하고 거질수추가리 상고할 오왕지호 전렵이여 부하 사로 지어 차극야오 하여 부자 불상견하며 형제처자 이산하면 차 못하라 차는 못하라 불여민 동락이 아니니이다. 이제 왕께서 여기에서 음악을 연주하시거든 백성이 왕의 종고의 성과 관악의 음을 듣고 그렇다면 종고 뭐 종을 치고 북을 두드리고 하는 그런 음악과 또는 관은 이제 그 피리관자, 뭐 피리약자 같은 거죠. 관악기 같은 거. 그런 음을 듣고, 모두 그 머리를 아파하고 이마를 찡그리면서 서로 고하여 말하기를 우리 왕의 음악을 그 연주하며, 대저 어찌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지경에 이르는고. 여기서 이러한 지경이라고 하는 건 아주 그 생활이 그 궁핍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 왕은 띵까띵까 즐기고 있는데 우리는 이 무슨 고생이냐 이 말이죠. 부자가 서로 보지 못하며 형제 처자가 이산하면 서로 떨어져 나서 유리걸식하고 뭐 이러며 이제 왕이 전려보차하시거든 전두로 그 옆두로 사냥을 하는 거죠. 왕이 여기서 이제 사냥을 하시거든 백성이 왕의 거마의 음 이제 왕이 사냥을 하려면 많은 수레와 말들이 막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레와 말의 그 소리를 들으며 우모예미 또 이제 그 왕이 가면은 여러 가지 그 의장 행렬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깃털이라든가 이런 거뭐 그런 걸 끄는 장식한 것들 그런 아름다운 것을 이제 보면서 모두 그 머리를 아파하고 또는 그 이마를 찡그리면서 서로 고하여 가로되 우리 왕의 그 사냥을 좋아하시며 대저 어찌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하는고. 이못 사는 지경에 이르는 게 하고 하여서 부자가 부자 간에 서로 보지 못하며 형제 처자가 떨어져 흩어지면 이산하면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불여민 동락이 아니라 백성과 더불어서 즐거움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 혼자 즐기고 백성들은 피곤하면은 왕이 즐거워하는 것에서 별로 달가워할 까닭이 없는 거죠. 아니, 우리 세금을 갖다가 저만 잘 놀고, 우린 이거 뭐냐, 이 말이죠. 원망을 하고, 그 원망이 쌓이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결국은 이제 반란을 해서 쫓아내고, 다른, 덕 있는 사람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그 상태로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종고 관악은 개 악기야라. 종고와 관악은 모두 악기이다. 일단 타 악기와 관악기, 뭐 이런 걸수 있겠죠. 거는 개야라. 거는 모두이다. 우리가 거족적으로 거국
쪽으로 할때 바로 이제 그다 모두라는 의미가 있죠. 온 나라, 온 민족이 하는 식으로 질수는 두통이라. 머리를 아파한다는 건 두통, 头痛. 이 머리가 아픈 거죠. 축은 취하여 알은 애견이 인 우척 즉 축기하리라. 그래서 축은 그 모으는 것이요. 알은 그 이만이 사람이 우척 어떤 근심하고 뭐 슬퍼한즉 그 이마를 모은다. 그 이마를 모은다고 하는 건 이마가 이렇게 모아지는 건 찡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아파하면서 아이 저 두통거리 하면서 머리를 아파하고 또 이마를 찡그린 거. 이건 이제 고깝지 않게 보는 거, 고깝게 보는 거죠. 이를테면은 극은 궁야라. 극은 하여튼 그 아주 극한 상태로 가는 거죠. 극빈 상태 뭐 이런 거. 우무는 정속이라. 우무는 이를테면 임금이 갈 때에 어떤 그 행렬, 의장 행렬 때 이제 그런 그 깃발 등속이다. 불여민 동락은 위 동락 귀신이 불을 기민하여 사지 군고녀라.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 이르는 건데 뭘 이르냐면은 그 몸에 혼자 즐겨서 동락. 임금 혼자만 이를테면 즐겨서 사냥을 한다거나 음악을 듣고 불을 기민,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 불쌍히 여기지 않으셔서 하여금 궁곤하게 하는 것, 뭐 바꿔 말하면 곤궁하게 하는 것이죠. 자기만 음악을 듣고 사냥을 하고 즐기면서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백성들하고 곤궁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같이 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민 동락도 여기서 보이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바로 여민 동락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값 못 잡고 그러는 거왜 그러겠어요? 강남에 국회의원들의 상당수가 강남에 집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강남 집값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그큰 역할을 그 사람들이 해요. 뽑을 때는 절을 하면서 허리를 굽신거리지만 뽑히고 난 상태에서는 그 국민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대변하는 그런 그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그 모순에 빠져버리고 말죠. 금왕이 고하고 차하시거든 백성이 문 왕의 종고지성과 관약지음하고 거 흔히언 유시색이 상고할 오왕이 서기 무칠병여와 하이능 고하겨오 하며 금왕이 전려보 차하시거든 백성이 문 왕의 거마지음하며 견 우모짐이 하고 거 흔히언 유시색이 상고할 오왕이 서기 무칠병여와 하이능 전려보하오 하면 차는 무타라 여민 동락이 아니이다. 이제 왕께서 여기에서 음악을 연주하시며 하시거든 백성이 왕의 종고의 소리 뭐 종이나 북소리 같은 것을 그 듣고 또는 관악의 어떤 그 피리나 뭐 그런 그 악기 관악기의 음을 듣고 모두 기쁜 듯이 기쁜 얼굴을 그 하면서 서로 고여 말하기를 우리 왕이 거의 질병이 없으신가? 어찌 능히 음악을 연주하는고? 이거는 백성들이 왕이 즐기는 것에 대해서 뭐 좋아하는 거죠. 아, 우리 왕이 그래도 병이 없으신가 보네. 이렇게 즐기시는 거 보니까. 이거 하는 거죠. 이제 왕이 여기에서 사냥을 하시거든. 백성이 왕의 그 수레와 말의 소리를 듣고 또는 우모의 왕의 어떤 그 의장인 같은 어떤 그런 정소, 깃발 따위 어떤 그런 그것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모두 기쁜 듯이 기쁜 빛을 띠면서 서로 고하여 말하기를 우리 왕이 거의 질병이 없으신가 보구나 어찌서 능히 사냥을 하는고 하면 이는 무타라 다른 것이 없다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같이 하기 때문이라 여민 동락자는 추호학지 심하야 이행 인정하여 3인으로 각득 기소하라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같이 한다는 것은 호학지심,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을 미루어서 그것으로써 인정을 행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각각 그 소를 얻게 하는 것이다. 그 소는 백성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바, 백성들이 그 자기 땅에 안착해서 편히 살수 있는 그런 것을 할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망이 여 백성 동락즉 왕일이다. 이제 왕께서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같이 한즉
왕노릇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호학이 능여 백성 동지 즉 천하지 민 귀지의 의리니 소위 제기석이자 여차라. 음악을 좋아하면서 능히 백성과 더불어 같이 하면 즉 천하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니 이른바 제가 그 거의 다스려질 거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범시왈 전국지시의 민궁재지는 인군독이 난면지락으로 자봉귀신이신데 맹자 절어구민이라 고로 인제왕지 호악하여 개도기 선심하여 심건기 여민 동락하여 이위 금악이 유 고악 기실은 금악 고악이 하가 동야리요 단 여민 동락지의 즉 모 고금지이라 고금지이라. 범시가 가로되 전국의 때에 백성들이 궁하고 재물이 다한 것은 재정이 다한 것은 인군이 홀로 남면의 즐거움으로써 남면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은 그 북극성에 견주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무별들이 그 돈다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북극성은 임금이고 무별들은 이제 신하라고 봐서 우리가 보통 북쪽을 이제 북극을 따지기 때문에 임금은 그 남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 노릇하는 것을 이제 남면한다고 그러죠. 임금이 홀로 남면의 즐거움으로써 스스로 그 몸을 받던데 맹자가 백성을 그 구제하는데 절실한지라 고로 제왕의 음악을 좋아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 선심 그 착한 마음을 여러 인도하여서 그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같이 하는 것을 깊이 권하여 이르기를 지금의 음악이 옛날의 음악과 같다고 한 것이나 그 실상은 지금의 음악과 옛날의 음악이 어찌 가히 같겠는가? 다만 여민 동락의 뜻,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같이 하는 뜻인즉슨 고금, 옛날이나 지금이 그 다름이 없을 묿이다. 약, 필, 요기, 예약으로 치, 천하, 당역, 공자지, 연하야, 필용, 소무요, 필방, 정성이니, 개, 공자지, 연은 위방지 정도요, 맹자지, 연은 구시지, 근무니, 소위, 부동이라. 만약 반드시 예약으로서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거든, 마땅히 공자의 말과 같아서 반드시 소무를 써야 하고 여기서 소는 그 순임금 때 음악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요임금이나 순임금은 뭐 태평성대의 어떤 그 군주로서 대표되는 뭐 임금이니까 그때 음악을 이제 바로 모음으로 삼는 거죠. 반드시 그 소무로서 써야 하고 반드시 정성을 정나라 소리를 음악을 추방해야 하니. 정나라의 음악은 매우 음란했다고 그러죠. 그 음악만 들어도 그 나라의 풍조를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노래가 건전하면은 뭔가 좀 사회가 좀 건전한 거고 그 노래가 음란하면은 뭔가 사회 풍조가 음란한 데 빠져 있고 뭐 그런데 바로 이 정나라 음악 같은 경우는 음란하기 때문에 정나라의 음악을 추방해야 하니 대개 공자의 말씀은 위방지 정도 나라를 위하는 즉 나라를 다스리는 바른 도이고 맹자의 말씀은 구시지 근무니, 그 때에 때를 구하는 그 근무니, 급한 임무이니, 써 같지 않은 바이다. 그러니까 시와 어떤 그 시대가 다른 거죠. 공자가 말하는 바는 이를테면 정도라고 한다면은 맹자가 말하는 바는 권도라고 할 수 있죠. 그 시대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요번 선거에서도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죠. 소위 그 비례 그 위원인가? 그거를 좀 늘리는 비례 연동형이라고 해서 그거를 만들었는데 그 거대 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혜택을 보려던 그 정의당인가요? 별로 혜택을 보지 못했죠. 그 정의당의 패착이 있는 거는 바로 그 정의당의 원래 말은 맞아요. 정도로 나가는 게 맞는데 그런데 상대방이 속임수를 써요. 사기를 쳐요. 그런데 나를 정도로 한다고 하면 그게 지켜지나요? 그냥 당하는데 당한 다음에 나는 정도를 지켰다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5패 중에 하나는 송양궁 아시죠? 송나라 양궁 때그 왜적이 쳐들어왔는데 강을 건너니까, 강을 건너기 전에, 이를테면 대열이 정비되거나 칩시다 하니까, 아니, 어떻게 그 어진 군자가 적의 어려운 때를 틈타서 공격을 해서 되겠느냐 해서 그냥 기다려요. 그래서 강을 건너왔지만, 그러나 아직도 진이 정비가 정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치자고 하니까 역시 똑같은 말을 하죠. 저기가 대우를 갖춘다면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싸우자 하는 식으로 이제 기다리죠. 그래서 싸워서 이겼으면 좋은데 졌어요. 결국은 그 전쟁으로 해서 또 지고 나중에 죽기까지 해야죠. 이거를 송양지인이라고 그러죠. 송양의 어짐이라고 하는데 그건 어리석음의 대표가 되는 거죠. 병불염사라는 말이 있어요. 군사를 움직이는 데는 속이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아니, 상대방이 정상적인 방법을 하지 않는데, 내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기지 못하는데, 내 군사가 죽는데, 과연 그게 훌륭한 지도자라고 할수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그 매제가 태권도 사범을 지냈는데, 애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가서 맞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르쳐 준 대로 품새인가? 뭐, 8가지만 하는 거 있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막 그냥, 그야말로 개싸움하듯이 막 했고, 그래서 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거는 현명한 대처는 아닌 거죠. 물론 어떤 그 포옹이라고 하는 게 모든 분들이 중요하고 근본이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포옹을 배우고 어느 정도 단계하면 그 포옹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려고 통발을 만들지만 고기를 잡으면 통발이 필요 없는 거죠.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뭐 진짜 팽 어떤 그 삶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정도를 지켜야 되지만 때에 따라서는 권도를 잘 하는 게 정도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걸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용이 필요한 거죠. 공자 때의 중용과 지금의 중용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자, 맹자를 존승한다고 해서 지금 무슨 뭐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걸어다니고 집신 싣고 다니면은 과연 그게 중용을 지키는 걸까요? 공자나 맹자가 지금 시대에 오면은 자전거 타고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니고 이게 현 시대에 맞는 거지. 공자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그게 공맹을 위하고 존승하는 거냐면 전혀 아니란 말이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루터가 고쳤을 때와 지금 상황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럼 루터가 고친 것도 또 고쳐야 할 어떤 시기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루터를 그대로 따르는 것, 이거는 루터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와서는 또 고쳐야 되는 게 바로 루터 방식인 거죠. 주자가 성리학이라고 하는 어떤 저기를 체계화시켰는데, 그때는 그게 뭐 상당히 그럴듯했지만, 100년, 200년 지금에 와서는 맞지 않단 말이에요. 조선에 와서는 이미 맞지 않는데, 그 주자의 말은 한 글자, 한 획도 고쳐서 안 된다. 이거는 이미 경색이 돼가지고, 새로운 학문의 길을 막는, 그래서 주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반주자적인 행위가 되는 어떤 그런 거라고 우리가 볼수 있을 때 우리는 정도도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시류를 잘 생각을 해서 그거에 맞게 중용을 지켜나가는 것, 권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양시왈, 악은 이화이 주니 사인문 종고 관현지음하고 이 질수 추갈 즉 수주의 하명 소호 어무보 취하라. 고로 맹자 고 제왕 이찬이 고정 기본이라. 양씨가 가로되 악은 뭐 음악이니 이런 것은 화문이죠. 화로서 위주로 하니 어떤 주장을 삼으니 사람으로 하여금 종고 관현에 그런 그 음악을 듣고 질수추가하죠. 지금 머리를 아파하고 이마를 찡그리게 한다면 곧 비록 연주를 하는데 함영소호 이때면 함은 황제가 만든 음악이라고 그러고 영은 제국 때 만든 음악 그리고 소는 순임금 때 그리고 호는 뭐 탕왕이 만든 음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태평성대의 왕들의 음악이니까 좋은 음악이란 말이죠. 클래식한 고전 음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음악을 연주한다고 하더라도 다스림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종고 쓰고 백성들로 하여금 곤궁하게 해서 머리 아파하고 이마를 찡그리게 하면 무슨 소용이냐 말이죠.
그러므로 맹자가 제왕에게 이로써 구한 것이니, 우선 짐짓 그 근본을 바르게 할 따름이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쓴다고 하더라도 국민에게, 백성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도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만 생각하고 과정을 무시해도 안 되지만은 또 과정에 너무 정도만 지킨다고 하다가 결과를 망치는 것도 옳지 않은 거죠. 결국 과정과 결과, 결과와 과정을 서로 잘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얼추 시간이 된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